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을 하셨는가? 그렇죠? 보시면 실제로 창세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예수님은 시험을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냐?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럼 그 욕심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죠.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사단이 욕심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줘서 우리가 그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속아가지고 결국은 사단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한 산 거기에서 그를은 누구요? 이삭 그 아들을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요. 네 아들을 불태워서 드리라. 이게 뭐냐? 저는 이 창세기 22장 때문에 참 옛날에 고민 많이 했어요. 참, 아브라함이라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창조주를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 그것도 누구를 바쳤어? 아들을 바쳤어. 그때 제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뭐 50이 다 됐지만,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예요. 뭐 귀여워 죽겠어. 너무 강아지도 귀여운데 아들이 아니 귀엽겠어요. 너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상구야,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서 불태울 수 있느냐? 저의 대답은 뭐예요? 안,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못하면, 잘리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있는 거 관둘까도 싶었어. 근데 관둘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신 걸.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유전자도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민 안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아마 우리 저기 권사님은 고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네? 이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데, 아. 이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충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 맨 끝판에 가서, 됐어, 아브라함. 이제는 내가 알았어.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거야.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겠는데. 고민이었어. 아시겠죠? 고민. 예.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무조건적 사랑인 줄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상구를 딱 보고, 너 아들 바칠래 안 바칠래? 못 바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를 것 같았어.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는 그, 이 얘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들컥 걸렸다. 그러면, 특히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면 이게 참 심각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시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덜컥 암에 걸리면 이거 참 면목이 없어.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안 걸리게 하지? 네. 이래 돼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오고. 그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사단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이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다 하는 거를.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것처럼 얘기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무슨 답변이 나오겠지.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기 역대상 10장을 공부하게 됐어요. 공부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필리스타인 블레셋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다가 이게 지게 됐어.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울 왕이 그 이방인 팔레스타인 군인들 손에 죽기가 싫어서 자기 호위병 보고 나를 찔러 죽이라. 호위병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칼을 꺼내 가지고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다. 이렇게 되겠죠. 사울은 적어도 나는 명예로운 죽음을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방 더러운 이 개 같은 이방인 손에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건데 조금 이 같은 10장에서 보면 사울은 왜 죽었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은 죄가 많아요.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무당에게 물어보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하나님에게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기록한 문체가 다 이런 식이에요. 사울이 죽였다. 하나님이 죽였다. 그리고 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써놨는데 또 다른 곳을 보면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의 이 8장을 보면 그게 아니야. 바로가 이번에도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여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바로가. 보세요. 바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근데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야! 이게 뭔가 깊은 뜻이 있다.
분명히 이게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여기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걸 이유는 뭘까? 사실상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졌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목적인데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은, 이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러거든요. 모세야, 가서, 바로왕에게 가서, 너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하라.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나 모세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내보낼 거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조금 정신 이상기가 있냐.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정반대로. 왜 사단이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사물로 제물로 바치라 라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공부를 쭉 해보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 낳은 거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뭐예요? 사라가 90살 때. 두 사람 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임신하게 해가지고, 잉태시켜가지고, 이삭이란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 목적이 뭔데? 그래서 이삭이 안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끊겨. 왜? 이 두 사람 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다 둘이서는 인간적으로는 아들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기가 생기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고 또 야곱이 뭐예요? 열두 아들을 낳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누가 했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낳게 해준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그거를 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이 창세기 22장 1절은, 22장은 참으로 깊은, 영적 깊이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 싶은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야. 사단. 무엇을 시험해 보고 싶을까?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테스트. 테스트는 뭐예요? 합격될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품질이 좋은 건지 뭐예요? 품질이 나쁜 건지 품질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시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런데 히브리 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로 시험이란 것은 영어로 하면 proof입니다. proof. proof라는 것은 증명하다. 증명하다. 아브라함이 사단 쪽인지 하나님 쪽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다. 사단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사단이 많이 유혹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누구 거야? 사단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죠.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아시죠? 왜? 그런데 사단은 아브라함한테 거짓말 하도록 이렇게 유혹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덜컥 거짓말 하고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단 쪽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 편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사단은 증명하고 싶어. 아시겠죠? 증명하고 싶어. 예.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써놓읍시다. 첫째, 누구 편인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인가?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인가?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에게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충성. 근데 이 충성에 두 가지 충성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충성하는 거하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 이 충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조건적으로 믿고 아브라함이 충성한다면, 그 충성은 무슨 충성이에요? 억지 충성이지. 그렇죠. 근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면 그 충성이야말로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충성이지. 자, 여기 이게 걸려 있어. 자, 이 충성에도 어떤 충성이냐? 어떤 충성은 뭐예요? 조건적 충성이냐? 무조건적 충성이냐? 네. 조건적 충성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 천국 못 갈까봐 하는 수 없이 천국 가기 위하여 충성할 것이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좋아서 충성하는 거냐. 이게 다 어떻게 드러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왜 하나님이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단과 악령들을 이 땅에 보냈고, 그리고 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냐, 그 이유를 배웠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 옳은가,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그래서 사단을 따라서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봤더니 남는 게 병밖에 없어. 그리고 죽음이야.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선택하게 될 때는 우리는 영생을 얻어. 그렇죠. 질병의 치유.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되도록? 무조건적 사랑으로 분열된 우주가 통일될 수 있도록. 통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지구에서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어떻게 네, 천국 가도록 해 두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렇죠? 네. 요거를 알고 이거를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하여 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다 조건적인 이야기들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옛날부터 쭉 해내려오던 제사예요. 그 제물은 누구라는 겁니까? 결국 태워져서 죽는 제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워져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죽더라도 태워지지 않고 어떻게? 결국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물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을 대신한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바쳐가지고 제물로 바쳐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을 바칠 만큼 태워서 바칠 만큼 나는 당신에게 충성한 아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그런 개념은 성경밖에는 없어. 그러나 성경 말고 모든 다른 잡신들이 있거든요. 잡종교들이 있잖아요. 잡종교들은 전부가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온갖 신들의 이름이 있다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모든 신들이 무슨 신들이요? 조건적 신들이요. 충성 안 하면 너희들 아들 바치라 그러면 바쳐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이방인들이 믿는 잡종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 우상신들은 때때로 누구를 요구를 해요? 너희들 농사가 잘 돼야 되겠지? 그러면 그 어린 아들을 바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아들을 바쳐서 바치면 불태워서 바친 그런 그 옛날에 그런 짓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우상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살 때 그 주변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가르쳤겠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내는 제사의 제물은 항상 뭐요? 양이야, 양.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자기 아들 양으로 상징된 이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상신들은 뭐 돈 잘 벌기 위하여,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아들을 바치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우상신들과는 다르다.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떠안고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구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가르쳤거든요. 네, 그거를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그 꼭대기에서 그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탁 듣고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건 이상한데? 네. 이건 이상한데? 네.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예, 바치겠습니다.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지 이건 이상해. 이건 아니야.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데.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닌데. 그다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알았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뭐가 벌어진 거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은 아브라함은 내 편이야. 내 편입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 뭐 이것저것 거짓말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편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나를 잘 알고 있어. 그거를 증명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한번 봅시다. 과연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지 뭐. 우리 아들한테 맞춰야지 뭐. 안 맞췄다가는 뭐예요? 잘릴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준 건데? 자기 자손을 어떻게? 온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터지게 하라. 그 약속대로 주신. 근데 지금 와서 난데없이 뭐예요? 번제물로 바치라. 여기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죠? 사단이 자기를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뭐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야.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게 제 얘기가 맞는지 이제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황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태워서 지내는 제사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와, 길이 멀었던 모양이에요. 사흘째. 네. 이제 그 산 밑에, 모리아산 그랬죠? 산 밑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고민을 할 때, 이 얘기로 고민을 할 때, 이걸 보고, 야,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3일째 아침에 산 밑에 도착했으면 이제 다 왔어. 이제 오늘 어떻게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들을 태워 죽여야 돼. 힘 날까요? 힘 빠질까요? 하나님이 안 이러시면 안 되나? 꼭 이래야 되나? 그렇죠. 3일째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몸에 힘도 빠졌고 어디에 힘도 빠졌어? 마음의 힘도 빠지고 완전히 우울증 상태일 거예요. 하나님 믿기 힘드네. 내 이웃이 가족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믿기 힘들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눈을 들었다. 그냥 쳐다봤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눈을 들어서 쳐다봤다. 좀 수상하죠, 그렇죠? 눈을 들어서 쳐다볼 만한 기운이 있을까? 이러고 있을 때. 그 쳐다봐도 눈을 들어 보지 않고 어떡해? 근데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란 말을 영어로 보면 아주 힘찬 말입니다. 아브라함, lifted up. lifted up. 아시죠? 이거는 들어서 눈을 들어봐야 돼요. 호주도 아마 영국식이라서 이 들어 올리는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인은 미국에서 엘리베이터를 그러는데 호주에서는 리프트라고 그래요. 그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저기구나 하고 봤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힘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뭐하다? 당당하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이, 이 시험이 무엇 때문에 있는 줄을 아브라함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과연 아브라함이 누구 편이냐를 어떻게 판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나는 누구 편인 것을 증명하겠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사단에게 뭐요? 증명하고야 말 것이다. 그 뭐가 들어 있어? 결의. 나는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암이 낫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암 낫느냐 안 낫느냐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다. 안 낫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누구 쪽이다? 하나님 쪽이다. 사단은 지금 안 낫고 죽으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할 텐데 떠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의에 찬 그 믿음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면 사실 사단이 뭐라 그럴까? 야, 공예란이 얘는 못 말리겠네. 그럼 사단이 어떡할까요? 뭐, 오래 끌어봐야 얘는 뭐, 죽어도 어떡해? 하나님은 안 떠날 거라는 것을 결연하게 딱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사단 떠나버려. 떠나면 어떡해? 낳는다고. 왜? 사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기를 자꾸 막고 있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골치 아픈 전화도 걸려오게 만들고, 뭐 복잡하게 자꾸 만들려고 그래, 사단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야, 종려에는 골치 아프다.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기 힘들겠다. 그러면 다음 기회로 미루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3개월 만에 어떻게 진짜로 낫잖아요. 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도. 그러면 많은 경우에 사단이 야 떠나자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보자. 그저 낳고 나면 어떤 사람들 뭐라 낳네.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삼겹살 먹기 시작. 네. 네. 이렇게 돼. 그럼 사단은 그거를 어떻게? 그걸 계산한단 말이야. 그 얘는 그럴 얘니까 지금은 내가 떠나주자. 그래서 낳고 나면 얘는 확 풀릴 거야. 그때 다시 공격해.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다시 재발 빨리 낳는 사람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제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빨리 낳으면은 미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폭 빠지기도 전에 낳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낳고 나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 이제. 그렇게 될 때 다시 공격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공격받은 사람들이 이제 재발이 된단 말이에요. 재발이 됩니다. 아, 내가 뉴스타트를 잘 했어 그때.
그러니까 낫잖아. 그러면 다시 뉴 스타트를 시작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빨리 낳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뉴 스타트 해도 안 낫네. 그래서 뉴 스타트 안 해. 병원으로 가. 그래서 하여튼 이 사단은 인간을 교묘하게 속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다? 3일 길을? 결의에 찼어.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사단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요. 그래서, 저기구나. 오늘 올라가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이삭은 지금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 제물이. 예, 제물은 주로 뭐라고? 양이야. 근데 오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때까지는 3일 길이니까, 양을 한 마리 쥐고 온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양을 어디서 구하는 걸로 알았어.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양은 없어. 그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잠깐요. 그 얘기, 제가 얘기 하나 빼먹었습니다. 자,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두 사환, 사환 둘이가 따로 왔다 그랬죠? 이르되, 너희는, 자, 요거를 번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함께 돌아온다 그래요. 함께. 함께 돌아온다 그래. 우리 아들 이삭 안 죽는다 이거야. 이때 박수 한번 쳐지. 그렇죠. 그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나보고 바치라고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왜?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바치시는 분이지. 내 아들을 나를 위하여 바치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 내 아들 이삭이 죽을 일은 없다. 우와! 우와, 박수! 맞아! 참, 우리 권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게 고생을 한 사람이라야 좋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로 어떻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다 그런단 말이야. 함께. 자, 그럼 함께 돌아온다면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제 조심할 것은 여기 함께 돌아온다는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성경에는 함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게 분명하냐면 돌아온다는 말이 동사입니다. 그렇죠? We'll come back.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단수 동사, 복수 동사 구별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다라고 할 때 내가 간다나 우리 복수 우리가 간다 할 때 간다는 동사는 같아요, 안 같아요?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은 내가 나 혼자 간다 할 때 간다와 우리 모두가 함께 간다 할 때 간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왜? 동사를 보면 간다라는 보면 이게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거냐 혼자 가는 거가 딱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단수동사, 동사, 복수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함께 돌아온다 이거야. 예? 영어로는 이제 함께 돌아온다는 말을 we라고 we will come back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we라고 번역한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되냐 아시겠죠? 자, 이 위자가 자신만만한 위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재물을 자기 아들로 대신해서 죽이시는 분이다. 얼마나 멋져요. 바로 이거야. 아직도 바로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양이 있어 없어? 양이 없어. 그렇잖아요. 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같이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이삭은 양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양 없잖아요. 이렇게 뭐 양 없잖아요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요. 이게 아주 심각한 장면입니다. 여기 다른 나의 아버지 아빠 이 말이에요.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기분이 어떻단 말입니까? 이 불길하네요. 아니 양도 없이 그럼 내가 재물인가? 하기사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애들 뭐요? 재물 바치는 거. 지금 이삭이 놀란 거예요. 아버지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왜 그러냐? 이제 지금부터 심각해져 지금. 아니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 자 이 부싯돌 뭐 하고 그 장작 이 불뗄 장작은 있는데 그런데 번제쓸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대답이 이게 백만 불짜리 대답이에요. 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예. 예. 예수는 누가 준비한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지, 우리가 준비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크, 이 위대한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 이삭아, 너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하고 번역이 참 번역들이 껄끄러워요. 왜 번역이 껄끄러우냐면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번역을 하면 단어만 자꾸 번역하다 보니 이게 껄끄러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르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 그 어린 양을 태워서 번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죽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자, 여러분. 그 지금 하나님과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의 천사들이 지금 아담과 이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탁 기죽지 않고 탁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아들 이삭을 태워 죽이라고 하시지 않아. 다른 뜻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갔다가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사원들 보고 우리가 함께 뭐예요?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할 때 누가 기분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을 제물로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는구나. 나는 누구를? 나는 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주는 하나님이지 너한테 제물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네가 믿어 주고 있구나.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탁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에 이른지라. 네. 자. 가보니까 세상 양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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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없지. 지금 없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을 네가 믿느냐? 이삭이 뭐라 그랬겠어요?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와 보니까 없어.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게 되어 있어 라고 믿어야 된다. 그렇죠? 없으니까 그냥 뭐요? 없네.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자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고 그 예수가 바로 그 제물이 되는 양이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또 그래서 네가 제단에 올라 제물로 일단은 올라가야 되겠다. 왜? 만약 아브라함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안 받을 거야. 뭐 그리고 기다려보지 뭐. 그래버리면 사단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들 바치라 그랬는데 아들 바치지도 뭐요? 안네? 말 들어 안 들어? 말 안 듣네? 충성해 안 해? 충성 안 하네? 안 한다고 사단이 항의할 수 있었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삭아, 절대로 너는 오늘 죽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제물이 안 되어주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뭐요? 안 하는 사람들. 이라고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말 안 들어. 하나님 뭐라 그랬으니까.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제단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제단에 올리는 것이 할 수 없이 허락해 해야지. 이것은 무슨 충성이요? 조건적 충성이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근데 지금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간 것, 제물처럼 올라간 것은 그것은 조건적 충성이요? 무조건적 충성이요? 뭐죠? 에 제물 절대로 제물이 돼서 죽는 것이 아니야. 그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제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으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결박해서 올린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어떻게 칼을 잡고 칼을 들었어. 단위에 재물을 올리면 그 재물을 주게 돼요. 칼을 가지고. 그래서 칼을 타. 자. 어떤 마음으로 칼을 들었어? 아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그 재물을 안 줘, 아직도. 어? 그럼 내가 죽여야 되는 모양이네? 하씨.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거. 아이고! 하면, 아브라함은 지는 거요. 내가 칼을 들었지만, 여러분. 내가 찔렀다고 해도, 너는 죽어, 안 죽어? 내 찔러도 너는 안 죽어. 하나님은 뭐요? 네가 죽어서 재물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재물이 뭐요? 있다는 것을 믿고 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여러분 만일 이게 조건적 충성 하나님이 시키니까 뭐 아들이라도 바쳐야지. 그래야 천국 간다며. 그래서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만 쫙 와 있다면, 그러면 천국 살벌하겠죠? 다들 천국 가서 뭐, 폼 잡고 있을 거야. 뭐라고 하면서? 나는 아들을 두 명이나 죽였다고. 너는 한 명밖에 안 죽였지? 그 충성이 누구의 충성이야? 나의 충성. 무슨적 충성? 조건적 충성을 해야만 천국 가게 한다더라. 조건적 충성과 무조건적 충성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충성하는 거 하고 하나님 아들 되게 구원받기 힘드네 이거. 그러나 죽어나서 하나 시킨 대로 해야지. 이거는 180도로 다른 충성이다. 아시겠죠?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요?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들을 바칠 만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조건적으로 돌아가. 네가 그만큼 나, 네가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아들을 네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너는 내 편인 게 뭐요?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너는 내 편이야. 그것이 증명이 완전히 되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확실히 증명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놨어요. 응?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권사님? 믿음장. 그렇죠. 구원, 그 뭐, 다 하는 장.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단 말이야. 이삭을 드린 게 하나님이 이삭을 안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자를까봐, 천국 못 갈까봐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내 아들 이삭이 제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할 때 뭐예요?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 없는 믿음은 믿음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래서 네 아들을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아, 이제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돌아보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라. 보라, 뿌리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숫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 뿌리 어디에 걸려서? 수풀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가시 덤불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한 수장이 뒤에 있는 뿌리, 여기도 수풀이라 그러고, 뿌리 덤불에 걸려 있는 한 양을 보았다. 수풀 할 수 없습니다. 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삼았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믿어줘서 고맙다. 아, 그래서 결국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손을 떼버렸어. 왜?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훌륭해서 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안 훌륭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버리시지 않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보려고 충성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사단이 볼 때, 아, 얘는 못 말리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속속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런 시험을 만약 당하는 경우에 아브라함처럼 결의에 찬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